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스페타시스 아, 네. 49,000원에 15%. 49,000원에 15%요? 예, 현금이 지금 85%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볼까 하고 좀 상담하려고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5%대 강세를 시현했거든요. 지금 차라리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추가 매수에 대해서 좀 부정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뭐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33,000원대, 35,000원대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반 경직성이 완벽하게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랑 MLB 기판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지금 하이닉스의 영향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다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의견을 뭐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10월 달까지는 조금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BM 12단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요, 지금 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수급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랑 기관의 수급이 좀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저는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 그리고 뭐 글로벌 IB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가 하향, 물론 국내 증권사는 목표가를 그대로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지금 마이크론 실적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 쪽 그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3분기 실적에서 저는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두 기업이 3분기 실적에서 그거를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증명을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등이 그때서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쪽으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뭐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시점을 한 10월달,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좀뭐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현금을 한8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냥 지금 그냥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좀 지금 잘 가고 있는 바이오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만약에 지금 뭐 나는 반도체만 보고 있다 이러시면은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강한 바이오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스페타시스 사신 거는 그냥 두시고, 좀 나머지 현금 가지고 계신 걸로 바이오 쪽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지금 막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반도체는 좀한발 물러서셔서 관망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바이오 쪽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 뭐 10월, 11월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웰크론요. 네. 3,370원에 네. 100%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려는가 보려고 혹시. 아,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한 달이나 막 한참 뭐 코로나 때문에 재개한다고 할 때 막 들어간 것인데. 아, 네. 한번 수익은 또 보셨었을까요? 예. 아, 수익 보셨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군요. 아니요. 사갖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자마자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100% 또 들고 계셔서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네. 함께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부정 나왔습니다. 이슬희 대표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손절하기에는 우리 시청자님 너무 또 아까우실 것 같아요. 아, 뭔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을까요? 사실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에 너무 테마성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아까 그 양자성 치료제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결국 이제 테마 관점에서만 오른 종목들은 재료가 소멸되면은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웰크론 역시도 최근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잠잠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재료 소멸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 뭐 그동안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업종이라든지 또 이제 종목이 좀 아니다 보니까 최근 보면은 이제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반짝였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지금 수급 자체가 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 지금 수급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좀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재료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정점에서 좀 내려온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전고점까지 좀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적으로 좀 받쳐줘야지 어느 정도 좀 끌고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게 지금 성장주라고 보기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영업이익은 여전히 뭐 48억대 그리고 63억대 이제 2022년에 63억에서 23년도에는 뭐 48억까지 지금 오히려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단기 순이익 역시도 지금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길게 가져가실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응을 많이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40% 이상 좀 손실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뭔가 이렇게 다 털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이제 100%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뭔가를 이렇게 끊어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20%에서 30% 정도만 조금 빠져나오셔서 지금 굉장히 좀 시세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 비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제 확산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등 나올 시에 나머지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한 20%에서 30% 정도는 물량을 빼서 다른 잘 가는 종목으로 좀 옮겨가보자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웰크론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녹십자 웰빙. 네. 17,950원을 20% 가지고 있거든요. 아, 17,000원이요? 예. 네.
코로나 그때 한창일 때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거의 많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가능한가 해갖고요. 네, 아, 그때 녹십자 뭐 CDMO 이야기 나올 때 시청자님 들어가셨나 봐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저희가 대응 전략 잘 세워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거의 지금 한 네. 4년 넘게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매수가까지 정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급등의 이유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그 태반주사제 라인액주가 중국에 승인났다라는 점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사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거의 이 코로나 때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버티셨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 확대를 하시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승인을 난 것까지는 좋고 중국의 승인을 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확대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올라오면은 좋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빠져버리면은 손실이 또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4년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매수가까지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평당가를 낮춰가지고 추가 시세가 나오면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라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시면은 평당가를 낮춘 상태에서 평당가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물량을 반드시 덜어내시는 전제하에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시세를 이어갈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승인이 났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윗골이 다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좀 보여줬지만 그래도 양봉의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조금 눌림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12,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비중 확대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시게 되면은 평당가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한 물량은 반드시 덜어내시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좋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웰빙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다음 주 시장에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15%. 아, 13,000원에 15%요?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거 추매를 하면 얼마에 하면 될까요? 아, 네, 추가 매수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네, 해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긍정과 부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롯데관광개발은 두 분 모두 긍정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슬희 팀장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강원랜드 같은 종목을 필두로 이런 네. 카지노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사실 뭐 저평가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부터는 확실히 내 실적 개선이 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바닥권은 어느 정도 내 좀 다지고서 조금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광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투자 시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갔던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객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또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과매도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제 카지노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전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여행객의 비중이 뭐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주도 관련해서 또 이제 중국인에 대한 해외 여행객 수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그동안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채에 대한 부담들도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돈을 벌면은 순차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기다리셨 다가 좀 팔기는 좀 아깝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의향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게 15% 정도 수준이신데 만약에 이제 최대치로 본다면은 딱 그 정도의 이제 만큼만 한 15% 정도만 추가적으로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한 30%까지는 확대 가능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잘 만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보이킹인데요. 네. 38,200원에 1월 달 좀 말쯤 그 구입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요. 지금 오늘은 38,000원이던데 네. 권리를 당장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있어갖고 수익 좀 봐야 되는지. 네. 시청자님 네.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실까요? 20%예요. 20%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딱 오늘 종가보다 38,200원이 딱 좀 네. 장중에 찍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종호 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딱 이제 한 두 달 정도 기다리셨다가 매수가까지 네. 왔는데 추가 상승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만 원대 돌파 나오면 시세를 크게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8월 5일 날 급락 때도 종가상으로 보면은 좀 밑골 달면서 많이 지켰거든요. 지금 28,000원 부근 3만원대에서 가격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을 이 자리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이후에 지금 9월달 들어와서도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VT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VT에 대한 그런 판매, 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호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좀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다음 주쯤에 만약에 조금 더 시세가 나오면 일단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이상 가게 된다고 한다면 4만 5천 원, 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하시다고 한다면 절반을 덜어내시고 나머지 절반을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굳이 급하지 않으시면은 지금 팔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돌파 나오면서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VT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도 나오긴 했지만 저는 약간 기간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은 지금 거의 계단식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VT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샵 2 문자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내 종목은 언제 올라와 줄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5747님, SK 이터닉스 18,88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약손실 보고 계신데 홀딩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7788님, 제일테크노스 8,35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대 손절 도와주세요. 목표가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가가 계속 6,0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9362님, 한농화성 18,910원 5%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눌려서 팔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슬희 팀장님과 함께 SK 이터닉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가볼 만한 이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뭐 ESS까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전도유망한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서 조금 더 이런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게 지금 정치 적인 이슈를 놓고 빼고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필연적으로 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태양광 이랑 풍력은 이제 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결국 이제 기후에 따라서 이제 전력에 대한 공급을 좀 일정적으로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SK 이터닉스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끌고 가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현재가랑 그렇게 크게 좀 차이가 안 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으시거든요. 뭐 20%대이시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뭐 추가 매수는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2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일 테크노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대한고래 관련해서 한번 이제 반짝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대한고래 관련 이제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조금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전 좀 안 건드리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이제 테마로 오른 종목들이 이제 테마가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제 주가상으로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결국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조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조금 많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비중이 또 이제 30%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가 목표가가 좀 단순합니다. 만약에 이제 6,000원대, 6,200원대를 좀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잘라내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다시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대한거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엮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줄 때 시세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딱 매수가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농화성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세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죠. 뭐 상용화한 기업들도 없지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캐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기술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이제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사실상 이제 그 상승분에 대한 세론 그리고 그 수급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일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옮겨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세게 나온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간단한 게 결국에는 이제 16,000원 이하대를 크게 이제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대체적으로 좀 박스권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다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6,000원을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 이제 22,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슬희 팀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해운주와 물류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